성경책이네. 종교시설이었던 거야?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좀 앉아 있는데. 미친놈 때문에 너무 많이 왔어. 저 끝에, 아까 그 중년 아니야, 얘 젊네.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다 나간 듯한. 아씨, 나 진짜 짜증나. 이야. 오! 야씨. 그 뭐야? 얘네도 일로 나가는 문이고 이게 복도네. 감시하는 듯. 저기 커튼 끝에. 저 끝에 저 쳐다보는 거. 저 여잔데. 아씨. 종교 단체지만 공부를 가르쳤다. 아, 지도자.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왜 그거를 강요를 하지? 돈을?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서 지적을 해.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사탄이여 물러가라. 접시나 그러게. 사람이 이 정도는 와서. 2011년 11월 3일. 11월 달이면 겨울이지. 그럼 최소한 2012년도. 아! 누가 지금 내 머리 만졌어! 근데 여기는, 여기가 유난하게 썩은 내가라. 2012년도면? 12년도. 여기 2020.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귀신들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얘가 자기 주장이 센 거 있잖아. 자기 주장이 센. 골수적인 분. 골수적인 거.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야, 풀이 내 허리에 온다. 막 내 신발을 밟아. 풀이 내 신발을. 여기 무슨 창고가 번개탄. 이건 음향기계랑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불 거봐. 내가 이불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랬잖아. 여기 이불. 비디오 테이프. 저거 뭐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얘네 간증한 거를 녹화했네. 아니, 냄새가 나는데, 그냥. 이제 자기네들 그 노래 녹음 틀은 거. 잠깐만, 일로 나와봐, 거기. 봐봐, 저기 남자애 앉아있잖아. 여기, 거기. 이제 양반 딸이하고 앉아있어. 여기 보면 드럼도 있어. 성경책이 여기 다 모여있네. 찬송가, 찬송가. 그렇지, 응? 거. 약간 일반적인 거하고는 틀린데, 오리지널 그냥 뭐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꽂혀갖고 그러는 거야, 장쌤.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천만 교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평범한 교회 느낌하고 색깔이 좀 달라서 그냥 까놓고 이단이나 단정은 지을 수 없는 거지. 아, 씨발! 나 귀신보다 별로. 성경책 만지지 마! 왜 그런 거야? 이거는 대전이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네. 전국에서 모여서 지도자 교육을 하는 그 수련회가 맞는 거야.
여기는 창고로 썼는데 이 창고가 방석, 이불. 그러니까 왜 내가 이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기숙사인데 침구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다 놓고 손님을 맞은 건데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좀 고스란한데. 야, 좀 그렇습니다. 오, 가겠습니다. 확인. 와.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쓰려다가 창고처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봐, 이봐. 내가 그때 기부금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봉투가 이빠이야. 사진이 있어. 97년도인데, 여름에. 97년도에 이 공사한 기록처럼 이런 거 기록을 다 해놨네, 사진으로. 이게 뭐야, 찜질방 아니야? 찜질방 시설물이 있었어, 여기? 기록인데, 하자다. 이 건물 하자 난 거 사진을 찍어서 건축. 굳이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갖고 있다. 아, 이게, 나 들어올 때 이게 관짝인 줄 알았잖아. 쫄았어. 여기를 기숙사처럼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아. 얘네가. 이거 봐. 이 애들 신분증처럼 이름 해갖고, 참. 이거 봐. 얘네는 지도자 애들이었던 거야. 이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이런 애들 신참들 들어오면 이름 쓰는 거. 오씨, 나 머리 좀 만지지 마, 이씨. 진짜, 니들, 진짜, 나 머리 만지고 싫어한단 말이야. 할 얘기 있으면 실려서 하든가. 야! 한복이 왜 있어? 아, 이불보 같은 건가 봐. 이불. 클래식한데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 좋아할 무늬가 아닌데, 이거. 저게 뭐, 건물 할아버지 옷 같아. 봉투는 어디에 어디 있구나. 기부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한물에게 편지를 두고. 명찰. 엄청나게 많은데. 응? 이 땅의 소유자다. 39년생. 39년생이요? 전기용 신청서. 합법적인 건축물이란 뜻이네. 토지 대장이란. 근데 이걸 비웠어. 다 떠났어. 방치한 지 몇십 년이 됐단 말이야. 건축물 대장. 이름이 바뀌어서 상속을 했고 매매가 됐는데 86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86년도 3월 7일 날 매매가 됐어. 근데 매매를 했는데 누가 샀는데 이거 서류를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야! 여기가 내가 왜 여길 뒤졌는지 알 것 같아. 건축 특별 헌금. 헌금 받은 장부야.
대박이네. 체계적이었네. 기본 헌금을 5,000만 원, 1,000만 원, 311조, 350. 재벌들만 다녔나 본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최고가 5,000이야. 와, 대박.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밖에 못해. 기부. 그치. 야, 대박. 야, 그 기. 거긴 없고, 여기. 기본 3,000, 1,000, 2,000. 주일 헌금이 4,000. 그러니까 더 쥐어 짜라고 감사 헌금이 5,000이야. 여기도 비리가 있네. 네. 조 사모님 7,000만 원 비상금이야. 야, 여기가 기도원으로 불려졌네. 영수 중에 청구서가 기도원이야, 기도원. 야, 기부금이 기본 5,000, 1,000 막 이래. 근데 망했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도의적으로 절대 윤리적인 거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여기만 오면 이상한 그 음식 있잖아. 멸치 볶는 거 같은. 하여튼 음식을 해서 먹은 냄새가 나. 야, 이거 완전히 뭐 산속이야. 이런데 전기가 들어온 것도 나는 신기하다. 전봇대. 도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음산해. 그리고 상당히 기분 나쁜 터야. 뭐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리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은 텃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도당 부근도 있고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본당 장군처럼 산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비었어, 터가. 진입합니다. 아, 창고고 뭘 수리하는 거네. 끝없이 공사를 하면서 관리를 꽤 했다는 건데.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처럼 상당히 천장고가 높게 건물을 졌단 말이지. 노래방 CD 신나는 곡 경음아. 이거는 교회 분위기에 안 맞게 트로트입니다. 사람이 제법 많았네. 옛날 물건을 딱 만지고 화경으로 과거를 보면 남자들이 몇 명이 있고 막 신나서 얘기하면서 뭘 만들었어. 근데 이게 방치된 지 진짜 스타일 보면 한 30년은 좋기가. 다 보니까 건물이 가건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 뭘 교체하려고 손을 벌려다가 올 수도 없는 흔적이야. 이건 개인 앨범인데 가족사? 아, 성경책 딱 들고 있네. 목사님, 아까 그 보니까 사모님 비상금에 조씨 엄마인데. 맞네. 맞지? 이분이 여기 주인이었던 교회 목사님 같은데. 지금 이 건물이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틀려. 왜? 천장 봐봐. 응? 이봐, 천장 다 똑같잖아.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 이거를 왜 냅두고 떠났지? 가족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놓고 떠날 만큼 황급하게 정리를 한다? 경영난이어도? 보통은 이 정도 되면 깨비 대관님도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 대관님도 없어. 이렇게 비어있는 이상한 터는 간만에 처음 봅니다. 분사기도 있고 농약을. 어? 할아버지, 여기에 서류를 갖다 놨어요. 봐봐봐. 조유 맞네. 그 와이프
사모님 비상금 7천만 원의 주인공. 99년 7월에 구입했으면 1999년도까지 운영이 됐다는 거야. 2001년 6월 5일까지. 이 이름이 구매자가 그 목사님 저기네. 그게 부부가 자기네 건을 냅두고 떠났어. 근데 의외로 2001년도까지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버리네. 이걸 왜 다 이런 문서를 놓고 갔지? 아까 매매가 되어 있었잖아. 아, 나 소름 끼쳐. 아, 뭐지? 아, 뭘. 안 치우고 갔다는 게 나는 그게 신기하네. 도망가든 아니면 분명히 매매가 이게 압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였거든. 54년생이야. 그 아이디 남바까지 다 있는데. 야, 자기 이분이 상속을 했으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야. 돌아가셨으니까 매매가 되고 자손들이 등기권리증까지 있어. 등기권리증도 그냥 놓고 갔네. 상속이 있었거든. 맞아, 아까 상속, 매매, 등기권리증. 야, 자손, 어차피 이걸 이제 파는 거지. 사망과 동시에 정리를. 아니, 이거 원상복귀해야지. 할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매너 있게 해야지. 어쩌면은 여기에 원 주인이 목사님이 뭐 위암, 어떤 암에 의해서 돌아가신 부분이 되겠죠. 연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그게 되는 거지. 참 특이하네. 떠났어. 그분이 가셨어. 그분이 가셨다. 아직 길이 없어. 저거 뭐야? 뭐? 뭐 깜짝 놀랐네. 뭐? 저거. 농구대? 아, 농구대. 여기가 운동장이었구나. 풀이 많아갖고. 그럼 제법 수련원다운. 그치, 돈은 많이 투자한 거지. 이 정도 땅이면 평수도 꽤 넓었던 것 같아. 야, 여기 평수가 굉장히 넓은 거네요. 그쵸, 여기 이 정도면 한 1500평, 2000평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구석구석에 땅이 이거는 밑에 깔판처럼 바닥재를 좀 많이 해놨네. 아유, 풀이 엄청 무서운데. 문이. 아, 이게 문이구나. 뭘 보관했네. 농기계나 뭐 소소한 뭐 그게, 왜냐면 저 고리들이 있어서 저기다가 뭘 걸어서 보관했다는 거거든. 너무 녹슬어서 열리겠어요? 의외네, 열리네. 창고 맞지? 창고네. 아, 맞네. 여기 보면은 농약 뿌린 그게 있잖아, 저 기계. 그러니까 여기 농약 이게 있잖아, 뭐 약 뿌린 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크게 농사진 건 아니어도 조그만한 텃밭은 일군 거고. 그러니까 물품 보관함, 그러니까 주 창고가 이거였는데 아까 저쪽에 큰 거 H빔 박아놓은 그 창고는 이제 이후에 만든 거죠. 실리콘 오지게 있는 거 보니까 저 바닥이 다 꺼졌어. 녹슬어서. 저게 전기 옛날 그거 아니에요? 단전 저 도자기? 맞아요. 야, 그럼 저게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이거 봐. 너무 허술하게. 자전거도 있었네, 체인이. 건물은 상당히, 근데 산은 산인가 봐. 산딸기 엄청나. 이 야산에 산딸기가 많으면 뱀이 많은 거거든. 이게 원조 창고야, 그죠? 그리고 옆에 고리가 막 있어. 농기구나 뭘 이렇게 걸어놓은 거지. 저기 하얀 게 다 꽃이야? 여러분, 꽃님들, 집에 하얀 꽃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유는
흰 꽃은 의미야. 일반 가정집에 흰 꽃을 심는 것보다는 붉은 계통의 꽃을 많이 심으라고 하지. 지금 저기 하얀색 저게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여기는 전부 좀 흰 톤이 있고 바닥이 습하니까 쑥이 많이 나 있고 산딸기, 야생 산딸기가 많은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제가 처음에 이곳에 발을 디딜 때는 엄청난 기대를 했죠. 그리고 딱 입구를 진입했을 때 굉장히 어지러웠고 개인적으로 짜증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배가 아팠고 두통이 있었고 속이 미식거렸던 건 사실인데 몇 시간 동안 찬찬히 이 털을 둘러보고 나서 소문처럼 그렇게 흉가는 아니어서 좀 실망했고 긴 시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폐가라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꽃님들 폐가와 흉가는 전혀 달라. 폐가는 맞지만 흉가로 가기에는 음의 기운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저는 즐거운 시간이고 탐험하고 누군가의 삶의 흔적, 일상의 흔적을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진입할 때 중년의 남자분 안경 끼시고 헤어스타일 오래됐고 그분이 이제 보였고 두 번째는 그 소파에 이제 할머니가 좀 앉아 계셨고 이제 젊은 청년, 젊은 여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의상은 굉장히 오래된 시대의 배경이 있고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원래 영가들은 몸의 일정 부분은 안 보이고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 근데 제가 이제 통신을 해봤을 때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싫어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직업이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구경꾼처럼 오는 게 싫고 나는 여기에 원래 있던 주인급의 지방령들이기 때문에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재는 있었지만 그것이 뭐 원귀이고 원안귀이고 뭐 살귀이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음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꼈고 똑같이 느낀 것처럼 들어오면서 저도 굉장히 짜증이 났고 좀 뭔가 메스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터가 떠도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이제 터가 사람이 살 때는 양기가 돌지만 사람이 떠난 시간이 오래되어서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올라와도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몇몇의 영가들은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무당은 아니잖아. 우리가 할 정도의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 느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이 땅 자체도 오래된 땅이고 또 이 마을 자체도 오래된 마을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지역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밖에 못 느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기가 있고 지방령이 너무 세게 박혀서 이 터의 음의 기운이 강력할 때 양의 기운을 끌어다가 평준화를 시켜서 조율을 하는데 오늘 이 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 터는 긴 시간 빈 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터에서 다른 음이 조금 채워진 거 그리고 이 터의 지리상 풍수지리를 보면 산속에 너무 이제 박혀있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여기서 제가 워킹하면서 터를 진단하면서 나름의 기공으로 터의 밸런스는 은근슬쩍 맞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후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이 터가 다시 양의 기운과 생기가 돌아서 사람이 머무는 터가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저희는 이제 무당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약하게 느끼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저희가 약하게 느꼈으니까 호기심을 갖고 아 그러면 저분들이 약하다니까 우린 가도 된다 이런 오.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는 무당이고 시대를 그래도 십수년을 가는 무당들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함부로 와서 잘못될 경우에는 또 자기의 인생이 또 바뀌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데 오시는 거는 비추천. 그렇지. 제 말이 맞죠. 그거는 이거 보시는 시청자들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제 눈에 흉가가 아니라는 뜻인 거지. 일반인들한테 그래도 강렬한 그런 에너지는 파장은 일으킵니다. 부디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에 침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즐기시고 눈꽃이 하는 이 탐험에 좋아요와 구독만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